6.25 전쟁이 난 뒤 한 달 가까이 지난 1950년 7월 23일 호남 지역으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이 급기야 광주까지 들이닥쳤고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산동교에서 아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광주의 유일한 6.25 전쟁 격전지인 산동교인데요.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이곳 다리 곳곳에는 지금도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교각을 살펴보면 빗발쳤던 총탄 자국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는데요. 탱크 석대를 앞세운 북한군에 맞서 소총으로 무장한 우리 군과 경찰이 5시간 동안 싸웠던 산동교 전투. 30여 명이 전사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이에 시민들이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이곳을 찾은 참전 용사들. 저것이 총탄 대구같이 아련히 보입니다. 다리의 대구. 우리 소총 가지고 탱크를 상대해서 총을 쏜다는 것은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호남에서 낙동강으로 가는 길목이던 산동교. 1930년대에 세워진 길이 228m의 작은 다리인데요. 전쟁 당시의 다리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산동교 전투를 설명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발이 된 세 분의 노병들. 전사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또 묵념. 다리 곳곳을 거니로 보는 참전 용사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악몽 같은 전쟁의 기억은 너무도 또렷하기만 합니다. 소리가 윙 하면 넘어갔다. 훅 하면 그 앞에 떨어졌다. 전쟁터의 처절한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듯 하나하나 떠올리는 노병들. 부산자들도 우리가 전부 다 업어내리고 그래서 후송시켜서 이렇게 해서 모두 살려내놓고. 갈 때는 웃음으로 갔는데 전부 시체로 와. 그런 참혹한 전쟁사가 지금도 마음이 아련히 새깁니다. 감에 젖은 노병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켰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힘차게 거수기 억례를 해봅니다. 경례 충성! 6.25 참전 용사들은 전쟁을 함께 겪었던 전우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전쟁 당시 사진도 보고 호국 영웅에게 수여되는 훈장도 보면서 지난 날을 회상해봅니다. 전쟁이라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이 선열들의 희생의 정신을 되새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이어나가주기 바랍니다.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산동교는 현충시설로 지정돼 역사의 산교육장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옛 산동교에 서린 역사를 모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동교는 현재 사람과 자전거만 오갈 수 있는데요. 온몸으로 나라를 지켰던 참전 용사들의 소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시 이 나라에 아주 차후간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 또 바라고 또 바랍니다. 국민리포트 임보연입니다.